오늘은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대에 대한 화자의 절절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 계절이 수없이 순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사소하다고 말하고 또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지어는 즐거운 편지라는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시는 전체적으로 반어적인 표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군요, 이 시는요. 그 다음에 산문의 형태예요. 잠깐, 잠깐. 산문의 형태이면서 하나의 문장이군요.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두 번째 볼까요? 아, 두 번째는 중간에 마침표가 있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 전체를 한번 읽어봤어요. 아, 공통점이 있다면 산문시, 그 다음에 넘버링이 있어가지고 1과 2가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는 반면, 2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 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think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렇죠. 사랑의 행위가 될 거예요. 그죠? 내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의 행위는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렇죠. 그건 일상적인 거.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거. 자연적인 것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잠깐, 자신의 사랑을 진짜 사소하다고 생각할까? 그럴 수 있지.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한번 일어나는 거야? 아니죠. 일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비록 작은 사랑이라도 일상적으로 매일 같이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소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때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이란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튼간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즉 뭐예요? 먼 미래 어느 날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에서 헤맬 때,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그 사소함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그 사소함은 뭡니까? 그렇죠. 이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뭔데요? 사랑이죠.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전해져 오던 그 사소함이란 이것도 역시 반어법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대를 불러보리라. 1년,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2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한번 써도 될걸 굳이 두번 쓰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잇따은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무엇으로 바꿨어?
기다림으로 바꿨어. 즉, 사랑이 무엇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기다림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대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성숙한 사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야, 기다림의 고통을 사랑의 기쁨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에 골짜기에는 화자의 내면이라고 본다면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은 하얀색 순수 아니죠. 기다림의 고통이죠. 한마디로 그대를 기다리는 외로운 시간이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는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그렇지, 언젠가는 나도 사랑이 끝날 거야. 한마디로 사랑이 영원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눈이 그치듯이 어디선가 사랑도 그칠 거다라는 사랑의 유한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문제네. 그게 언제가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만 그때 뭐 사랑이 멈출 때 나는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다. 결국 뭐야? 이루지 못한 사랑을 무엇으로? 기다림으로. 즉, 무엇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동안에, 언제, 먼 훗날 사랑이 멈출 때까지, 지금부터 먼 훗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눈이 멈추고, 그리고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여기서는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하겠니? 그렇지. 또 다시 눈이 그치고 이렇게 되겠죠. 즉, 그대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2연. 2연은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사랑.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한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산문시고요. 고백적이다, 사색적이다,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웃긴 거는 멈출 것을 믿는데, 그런데 불변성이야. 그죠? 자, 특징. 첫 번째,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작품 전체가 사실은 반어적이죠. 심지어는 모두. 그렇죠. 제목도. 제목도 반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즐거운 편지.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대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화자는 자신을 즐거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림의 고통을 그대를 기다림에, 그대를 위한 기다림에 기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반어적인 표현, 그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감정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단 좀 전에 봤듯이 상황과 태도에서 그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대를 생각하면 사소한 일일 것이나, 네, 자, 화자. 화자가 먼저 나오죠? 화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대를 생각하는 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그러게요. 즉,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사소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는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자, 나는 간절한 기다림이야. 하지만 그 기다림이 순간적이라는 거죠.
나의 사랑의 마음이 사소하고 나의 사랑은 순간적인 거야. 언젠가는 그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처럼. 그렇죠.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그리고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그리고 눈이 그치고 뱅글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죠? 즉, 사랑은 순간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 반어적인 화법으로서 영원 불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어의 의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소함. 자,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화자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임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다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무엇으로 기다림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짜증을 내거나 승질 내거나 왜 안아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즉 시적 화자의 사랑이 포용력을 지닌 기다림으로 승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 자체는 그렇게 긴 시도 아니고 심각한 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깊고 그 다음에 무겁고 무겁다는 것은 진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